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굉장히 특이한 차량을 보게 됩니다. 이 차량은 예전에 입고가 됐었는데요. 한참 차량을 출고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키를 잃어버려서예요. 아 키를 아니 차 아이 아니 왜 이래 또 이건 아니 바이어들이 키를 어디 가져가가지고 키를 이거 새 걸로 팠어요. 이거를 2만원 주고 아 일단 출항을 항축으로 빼지 못했고요. 요 차량이 지금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하나 탑재되어 있는데 그 기능 저와 함께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존의 영상을 막 15분 20분씩 길게 차량에 대해서 막 자세히 설명하고 또 설레발치고 청산 유수했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파한 채 가급적이면 1분이든 2분이든 영상을 저 시간 내서 틈틈이 찍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펌으로 가도록 할게요. 앞으로 도저히 바빠가지고 제가 찍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없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 굉장히 좀 신기하고요. 자 이 차주분의 정신 상태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엠블럼을 보고 제가 이 차주분 개인분인데 이제 통화를 좀 몇 번 했어요. 근데 아니 이 차에는 다 있다? 이 차에는 다 있어. 뭐가 다 있냐면 K3 있지, SM3 있지, 세라토 있지, 포르테까지 심지어 있습니다. 심지어 포르테는 그냥 포르테가 아니라 포르테 5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아이 전화 좀 그만하라. 잠시만요. 전화를 잠시 꺼버리고. 어, 그럼 안 되네. 아 잠시 전화를 그냥. 자 어떻게 이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강심장이 아니고선 혹은 정신상태가 약간 좀 건전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쉽사리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엠블럼의 부착 형태입니다. 아 야, 이 포르테5는 도대체 뭐야. 이게 뭐 샤렐로버5도 아니고. 자 어쨌든 여러분 어떻나요? 다 있어요. 자 볼게. 근데 이 더 놀라운 거 있잖아요. 더욱더 놀라운 거 다 있어 진짜. 봐봐요. K3 어디 있나. K3 여기 있네. 와 이 부분만 보면 진짜 K3 같아 차가. 여러분들 예전에 여기 흰색깔 K3 하나 서있던 거 있잖아요. 그 뒤에 핸들 부분이 여기만 보면 K3랑 거의 똑같아. 야 그럼 SM3 아니 SM3 여기 딱 있고 이 자체가 SM3니까요. 자 세라토 있어. 자 세라토 어디 있냐. 세라토 여기야. 여기 보면 세라토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저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라토는 또 있어. 세라토는 여우 이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 세라토 같아. 자 마지막으로 또 뭐 있죠. 자 뭐 있냐. 야 뭐 있냐 또. 아 포르테 5. 야 이 포르테 5는 도대체 뭐야. 자 포르테 아니 포르테 여기 보면 되지. 여기 포르테 같이 생겼잖아 여기. 어때요 여러분들 포르테 같이 포르테랑 또 비슷한 데가 또 있어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포르테랑 비슷하게 생겼어 지금. 여기만 딱 보면 그러니까 차주분께서는 무한한 상상력의 소유자다 이거죠. 왜? 자 자신의 차량의 모든 하이브리드적인 감각을 사전에 캐치한 채 내 차는 K3야. 오늘은 K3를 타고 한번 출근해볼까? 또 다음날은 SM3네? SM3 한번 타볼까? 또 다음날은 좋아! 오늘은 세라토로 남성미를 한번 물씬 풍겨보겠어. 그 다음날은 술 먹고 아 숙취가 안 풀리는구만 나의 포르테5 차량으로 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차주분께서 굉장히 이 알쏭달쏭한 엠블렘을 많이 붙여놓으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카톡이랑 많이 보내주세요. 진짜 많이 보내세요. 문자랑 너는 먹티다. 아니 먹티는 왜 아니 먹티를 왜 하는 거지. 너는 먹티다. 너는 초심을 잃었다. 초심 잃은 중고차 수출 박준규 물러가라. 아 여러분들 이거 심심하면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의 자아 성찰을 좀 하십시오. 저한테 그 보낼 시간에 아니 스스로 교양 좀 쌓아요. 뭐 좀 자기 발전 좀 하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초심을 잃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바빠요. 바빠서 그랬다.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바쁘다. 아 얼마나 바빴으면 저렇게 썰 푸는 걸 좋아하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영상도 못 올릴까 라는 그런 책임지심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자 이 차량이 차주분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자 요 티브론 터블런스. 어우 야 요 차도 거의 완벽급에 가까운데 이 전면부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의 준 부품용으로 판매가 되었던 티브론 터블런스 차량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고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박준규고요. 제발 그 설레발이 하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 없대니까. 초심 자체가 원래 없었어요. 원래 건전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 드디어 이사 갑니다. 자, 이사 가면은 저 이제 라이브 방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녁에 자주는 못 뵈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집이 좀 커졌어요. 화장실도 2개야. 자,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긍정의 에너지. 가장 중요한 건 긍정의 에너지라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의 모든 플랫폼은 기본 자체가 긍정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그 긍정의 기운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하루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가니까요. 저희 이름 항상 기억해주는 거 잊지 않기. 여러분, 저희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준규고요. 이 차량은 약 5가지의 차 종류가 같이 섞여 있었던 하이브리드 SM3 차량이었습니다. 아우, 차주분, 제가 막 차주분 저 까고 딴지 걸고 그런 거 아닐까요? 용서해주세요. 안녕.